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는 민감한 사건이 쌓여 있어서일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피의자인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의 처리 과정에 중립을 강조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임 검찰총장들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장악하려는 외풍을 경계해왔습니다.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을, 심 총장 지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는 김서구 법무연수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